반갑게 인사합수할 때. 이게 여기 오프닝도 이런 식으로 정리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뭔가 하나를 해달라. 이건 내가 그때 그 주부대학에 그때 특강, 아니, 저 그때 강사를 50명 뽑을 때 그때 400명이 몰려왔더라고. 그 400명 몰리는 거 얼마나 많겠어. 갖고 A, B, C, D 다섯 개만 놓고 그 면접을 다 봐요, 이렇게. 그 20분씩 다 해오라고 하더라고. PPT로. 그 PPT로 20분 분량 해왔어, 다. 해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분을 해달라. 5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들어준 거야. 나는 이제 말판 들었는데 나한테는 2분 해달라고, 2분 해. 그 20분짜리를 어떻게 2분 했냐고. 거기서 내가 딱 다른 다 버려보고 앞에 이것만 내가 딱 보여주면서 내가 다른 종이, 그 내가 회 잡은 거 22장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다 던져주고 딱 강의 들어간 거야. 여러분, 딱 보세요. 자, 먼저 주의 끌기. 감면 했잖아요. 여러분, 총각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총각이 좋아하는 거? 총각이 좋아하는 건 영감 말고, 총각이 좋아하는 감은 색식감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좋아하는 감은 신랑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난 감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좋은 감은 오늘 강의 주제 자신감을 갖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한테 맞아서 자신감을 잃고, 아니, 잃고 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만두고 결혼도 못하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을 보냈다가 웃음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자신감을 회복해서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저는 앞으로 농협에서 주부장에서 저를 혹시 강의를 쓴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자신감 강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자신감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딱 1분 30분 끝냈어.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뿅 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다 해줬잖아. 별로 안 좋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압축시켜버려야 돼요, 그냥.